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황을 이용한 이제 노벨리스크 폭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벨리스크, 이 폭탄을 만들 건데요. 분당 3개만 만들면 돼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 건데요. 그러면은 블랙 파우더 15개, 강철 파이프 15개, 신호기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황, 이 블랙 파우더는 황과 석탄이 필요하고, 강철은 석탄과 철이 필요하고, 신호기는 철만 있으면 돼요. 원래 더 구리도 필요한데, 이 구리 전선 자체가 이제 저는 레시피로 만들어서 철만 있으면 만들잖아요. 그래서 철만 만들면 되고, 자, 그리고 신호기가 7.5개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왕 만들 거 이거 2세트로 만들게요. 그래서 분당 6개, 신호기가 6개 필요하고, 강철 파이퍼가 30개, 블랙 파우더가 30개. 이거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신호기를, 철을 가지고 와서 신호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우선 철을 끌고 와야죠. 철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를 분류로 해서 한 단계 띄우겠습니다. 이 철이 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가져오기 힘드니까 간격을 띄워 놓고요. 여긴 어쩔 수가 없죠. 여긴 어쩔 수 없으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뛰어 넘는 걸로 하고요. 여기도 올리면 되겠죠, 위로.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철이 이쪽으로 쭉 갈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띄우고요. 철이 저쪽에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는 그냥 뛰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철을 가져와서 여기서 컨베이어 기둥으로 뛰어 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 58,100MW 완성됐죠? 지금 원자로가 100%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총 5만 메가와트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게 8100 메가와트 합쳐서 지금 현재 100%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 라인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 벨트를 타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여기였죠. 그러니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순수해요. 이제 순수죠. 그러면은 3개 꺼내고, 봐. 오, 오, 아, 공간이 없네요. 너무 꽉 채웠어요. 띄우고 3개 에이, 이제 최고기 막 3. 어우, 가능하죠. 여러분들도 이거의 시원함, 엄청남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치하고 하고요. 그러면은 480 하나만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720개, 벨트가 780개니까 아주 어마어마하죠. 한번 보고 갈까요? 촥 차는 거. 이야, 멋지죠. 자, 이제 컨테이너 이거 가져가고요. 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좀 올라갈까요? 올라가서 간격을 좀 잡아야죠. 올라가나? 가죠. 발판 있으니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타가 더 높이 올라갔었어요. 연타. 오, 여기서 리프트. 됐죠? 굿. 가면서 쭉쭉쭉쭉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얘도 잘 꺾어야 될 텐데요. 아직 꺾는 비율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어긋났죠. 뭐야? 아, 이거요? 하나 놓고 이쪽 라인을 타고 들어가지. 이쪽 라인 세이브 하고요. 이쪽 라인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라인. 하고 여기에서 이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죠. 뭐 연결하는 거야. 어렵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오호.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잠깐만. 맞죠? 이게 맞겠죠? 갑자기. 나요. 나도 또 하나 연결하고. 사이로 딱 나오죠. 좋아요. 자, 이제 다 왔구요. 여기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비율을 또 알아내야죠. 과연 대련기를 몇 개나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먼저 이거 먼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신호기를 하나만 만들면 되죠. 이거 하나, 이 세트가 하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철판이 두 개, 30개당 철판이 15개 나와요. 그러니까 주조소 두 개는 만들어야죠. 철봉 하나 만드는데 반절이 들어가요. 그래도 주조소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하나, 케이블도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조소를 총 5개만 만들면 넘쳐요. 여유분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주조소를 5개만 만들면은 비컨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저기 있죠. 저기 여기 있으니까 좀 간격을 두고 여기다가 영합기를 딱 놓고 설치하고요. 주조소를 5개 만들면 돼요. 주조소를 이렇게 놓고 일렬로 갈 거예요. 일렬로. 아, 잠깐만. 아, 이렇게 가도 됩니다.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가죠. 자, 이렇게 놓은 이유가 이쪽으로 가서 석탄을 가져와요. 석탄을 가져오고 철을 합쳐서 뭘 만든다? 강철 파이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석탄하고 황을 가져오면은 석탄과 황을 합쳐서 파우더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철라인, 이쪽 석탄, 황이 가야 순서대로 딱딱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그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면 꼬입니다. 놓고 철주개를 5개만 놓으면 돼. 5개를 만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개가 나오죠.
이 나오는 주개를 가지고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이 제일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나가죠. 여기다가 만들고요. 이렇게 여기다 케이블 하나만 만들면 돼요. 전선 하나랑 전선이 45개 들어가고 케이블을 만들면 되죠. 딱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나가면 돼요. 여기는 우선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연결은 안 할 거고요.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놓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케이블이 필요하다. 전선이 필요하죠. 전선. 전선은 두 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전선은 115개인가 필요했잖아요. 이거 말고 철 주개로 만드는 게 있죠. 이렇게 두 개 만들면은 130개는 넘으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병합기로 합쳐서 나갈 거예요. 합쳐서. 그러면 이제 케이블, 전선 끝났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예요. 놓고 나가면 되겠죠. 전기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 연결하면서 갈까요? 미리 만들어 놓게? 어차피 어려울 건 없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도록 저장을 해 놓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니까 야, 왜? 나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자, 여기 이제 만들고 있죠? 되고 있어요. 들어와라. 들어오죠? 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병합기로 위로 나가야 돼요. 위로. 위로 나가서 이제 사기진처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고 연결하고요. 됐죠? 아 이거 여러분들 아 이거 하던 대로 해야죠. 아무리 귀찮더라도 아무리 귀찮더라도 계속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아 왜 저렇게 연결해 하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막대기를 만들어야 되죠. 막대기. 이제 철봉을 만들고 철판 두 개죠. 야, 철판 이게 만들면 끝이긴 한데 여러분 철판 모듈 하나 넣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모듈 넣으면은 7.5개가 증가돼서 22.5개가 100% 딱 떨어져요. 여러분 딱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 와. 딱 하나 넣고 이제 연결. 신호기 만들기 쉽죠. 모듈이 아니 레시피를 구하면은 이렇게 만들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막대기 만들고 있고요. 분당 15개 나 22.5개 만들죠.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조기를 하나 놓는 겁니다. 여러분 빗공무니를 이쪽으로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신호기를 다 보내서 이제 여기서 이걸 만들 수 있겠죠. 이걸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다가 어디였죠? 이거 놓으면은 됐죠. 이제 강철 파이프 블랙 파우더를 하나씩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은 나옵니다. 이 꽁무니로 하나씩 연결을 해야 돼요.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두 칸 하나 둘 하나 집어넣고 넣고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드립다 많이 차지하겠는데요. 여기까지 나가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걸 가로로 눕히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공간이 많이 차지하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대충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네요. 연결을 하면은 이걸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쁘게 들어갔죠? 이 정도면은 예쁘게 들어갔다고 해주세요. 오케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양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이 정도면 예쁘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직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이블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이 정도로 하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들려나? 안 되겠죠? 아, 안 될 것 같은데? 야야야. 조금만 더 앞으로. 아, 안 돼. 불편한데. 아, 이거 불편한데. 또 한 단계 더 와야 되나? 여기까지인가요? 오, 맞죠? 굿. 아,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은 깔끔하죠? 이 정도면은 깔끔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주면은 끝났습니다. 잘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분당 7.5개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걸 좀 모아야 돼요. 이거는, 비컨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여기다가 간단하게 작은 거 있다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자동차도 만들 때 쓰고 여러 가지 들어가요. 이거는. 그래서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컨은 끝났고요. 간단하죠,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비컨? 이 레시피를 구하셔서 이 철 두 개로 이 전선 만드는 거 하나만 구하셔도 이렇게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은 비컨이 이렇게 아주 손쉽게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철이 남잖아요. 이제 석탄을 가져오면 돼요. 쉽죠? 자, 석탄도 가져오면 되고요. 여기다가 석탄도 마찬가지로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30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주조소로 이거 아마 하나만 만들어도 될걸요? 그러면은 합쳐서 30개가 나오잖아요. 30개가 보세요. 그죠?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하나만. 이거 주조소 이거 하나만 만들면은 그냥 강철 파이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다 이렇게 지어도 될걸요? 넣고
석탄을 넣으면 되는데, 아, 이거 아까운데? 어차피 석탄은 가져오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석탄을 가져올까 생각 중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석탄을 풀로 안 써요. 풀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새로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아, 이거 좀 남긴 한데, 뭐 하나만 가져와도 되겠는데? 이거 하나만 가져와도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황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석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자, 석탄 여기 있죠? 그러면은 뒷공무니를 하나 만들어서 공무니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쯤에다가 석탄을 하나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석탄을 하나 가져오면 끝이고요. 야, 여기 독이 있네? 야,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 물류기를 한 칸만, 한 번만 내려놓고요. 이쪽으로 가서 석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거기니? 거기죠? 재료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알클레이드가 별로 없네요. 알클레이드? 석탄? 여기가. 순수 석탄이 있는 곳이 여기 근처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가 순수 석탄? 얘가 노멀이네요. 그럼 얘가 순수일걸요? 일로 가면 되겠네. 그쵸? 여기가 순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또 3개 만들고요. 벨트가 얼마 없네요. 자, 맞고 놓죠? 그다음 저쪽으로 가게끔 놓고요. 전기. 전기가 어딨죠? 그러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5만 메가와트. 아, 보면 볼수록 언제 다 쓸까 고민해요.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결은 쉬워요. 연결은 쉽기 때문에 나도 모듈을 하나를 넣으면은 분당 720개가 되죠. 720개. 여기서 여기잖아요. 아, 좀더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쯤? 아, 야, 이거 바로 할수 있겠는데요? 잠깐만. 그쵸? 이거 바로 할수 있죠, 바로. 오, 좋은데요? 여기서 예? 오, 바로 가능한데요, 바로? 아, 니들이 또날 열받게 하는구나. 오, 이 나무가 해치된 건가요? 원래 굵은 나무는 안 됐었는데. 이건 됐었어요. 근데 아까 그 나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되네요.
자, 이제 깔끔해졌죠? 펴. 들어. 자, 팔. 이 벨트를 좀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벨트가 부족해요. 오, 겨우 연결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위에까지는 연결이 되겠죠? 오. 자,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에 올라가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넘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우, 보세요. 깔끔하죠? 깔끔해요. 석탄이 이렇게 오고, 여기로 이제 720개의 석탄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많이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주조소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공격을 보고 여기다가 아 저 여기다가 이철 파이프 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쪽 라인에다 들어가야죠. 쪽 맞나요? 오케이, 하나 라인 맞았죠? 네, 이쪽으로 석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철 이렇게 철이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강철 주개 완성.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여기 전기 없니? 에이 하나 오고 나가 전신주 마크3 하나 놓고 그러면 이제 끝났죠?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강철 파이프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강철 파이프를 제조기로 간단하게 만들죠. 이쪽으로 만들기는 좁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옆으로 한 칸만 됐습니다. 야, 아,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놓으면은 끝입니다. 오,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파이프, 15개. 파이프, 15개 하면 이제 30개 완성했죠?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비컨 만들고 있고, 지금 여기다가, 강철 파이프로 만들었고요. 이제 황만 가져오면 돼요, 황. 이렇게 해서 강철 파이프 끝났습니다. 모아둬야 되니까, 작은 거 있다면 모으면 돼요, 여러분. 예. 모으면은, 전기 연결 안 했죠, 아직 제가. 여기 하면은 나가죠? 분당 30개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황을 가져와서 이 황과 여기 남은 이 석탄을 이용해서 파우더를 만들고 파우더랑 강철 파이프랑 전부 다 해서 이거 보시죠? 다 만들었습니다. 두 개씩 만든다고 했잖아요. 두 개 7.5개 나오고 지금 30개 나오고 다음 시간에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서 노벨리스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